예시도 없잖아. 그럼 나는 두 번째 문장 읽겠는데? 그럼 진짜야. 진짜로 어이없게도 뭐 조정식은 자꾸 그러지 말라 그랬다는데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선생님 마지막 여기 읽고 여기 읽고 그냥 답 찾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읽고 답 찾을 것 같은데 와 이렇게 해서 답만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시간 엄청나게 쓰이는 거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난 효율이 최고거든. 내가 니네한테 이런 거 해석 써오라고 하잖아. 니네 입장에서는 되게 개 노가다 같잖아. 내 입장은 그게 최고 효율이야. 니네 해석 능력 높이는 거. 난 진짜 효율이 없는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얘네한테 해석을 할 수 있는 연습시키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가장 시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계속 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니네가 대충 해? 그럼 이제 그 효율만 다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야, 니네 봐봐. 대충 말로 할 때는 이게 이 말이잖아 라고 넘길 수 있는데 글로 쓰잖아?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 하나 고를 때도 신경 쓰게 돼. 말을 쓸 때. 그렇지 않아. 그래서 꼼꼼하게 해석시키는데 가성비가 제일 좋기 때문에 자꾸 해석서를 하는 거거든. 야 6개월 남은 애한테 시간 낭비 절대 안 시킨다고. 해석 열심히 하라고. 내가 얘들아 수능 때까지 계속 저렇게 해석을 많이 하라 하겠니? 못해 이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 지금 빨리빨리 탄탄하게 깔아놔야 된다고. 봐. 내가 만약에 이 질문을 설명하면 내가 만약에 니네 학교 선생님이잖아. 내가 이 그냥 미리 깔게. 내가 니네 학교 선생님이면 빈칸에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내잖아. 난 여기 빈칸 안 들으면 무조건 여기다 빈칸. 이 지문에서는 얘 두 개 빠지면 시체야. 근데 요 문장은 솔직히 말하면 요 문장은 내가 주제 찾으려고 골랐을 때 대상이 되는 문장은 아니야. 그지? 한번 볼게. 어터런스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돼. 어터런스는 발화야. 발화. 발화라는 게 뭐 하는 거지?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 니네 나랑 띵크앤솔브 책 있잖아. 띵크앤솔브 책 기억나? 그거 할 때 내가 정말 중요한 수고야 라고 말해주면 적어줬던 게 by definition이야. 근데 니네가 기억할까? by definition 이거 되게 중요한 수고니까 기억하라고 얘기했었거든? by definition은 우리 수첩 준비했어? by definition은 뜻이 두 개야. 하나는 정의상. 진짜 그대로 직역하는 거야. 정의상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하나는 뭐냐면 명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이 말 설명할 때 명백히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쓰진 않으니까 평소에 쓰는 말로 바꿔치면 백퍼라고. 백퍼! 백퍼! 그럼 뭐라고? 바라는 백퍼! 다이얼로지컬을 봐요. 그럼 야 필자가 백퍼! 라고 말했는데 저 말이 뒤집겠니? 안 뒤집어. 안 뒤집어. 그리고 다이얼로지라는 말 봐. 니네 이 단어 알잖아. 다이알로그 알잖아. 이거 뭐지? 다이얼로그가? 그럼 이거 반대말이에요. 이거 모노로그. 이게 독백이잖아. 이 모노라는 말이 1이란 뜻이고 다이아란 말이 그럼 2잖아. 그럼 이건 혼자 하는 말, 이건 둘이 하는 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이얼로지컬이라는 무슨 얘기야? 대화라고. 둘의 대화라고. 바라는 백퍼 둘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제 좀 봐봐. 참가자가 스테이트를 한대. 스테이트가 무슨 뜻이야? 진술하지. 진술하다 돼. 동사일 때는 관점을 진술하지. 이 참가한 애들이 관점을 진술하는데 in response to니까 뭐에 반응해서 대응해서잖아. What has been said라고 말하면 말하는 것이 좋아? 들은 것이 좋아? 들은 것이 낫지. 누구에 의해서? 여기 봐라. 그냥 아더야? 디아더야? 저게 디아더란 말이 뭐냐? 지금 대화를 몇 명이 하지? 둘이. 그럼 말하는 애 빼고 나머지 하나는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질 땐 반드시 더가 붙어야 돼. 그럼 상대방이 여기서 들은 말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다이얼로지컬이라고. 이제 이 문장의 기능을 알겠어? 이 문장이 너무 짧고 함축적이니까 다이얼로지컬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주는 문장이 이 문장인 거야. 다이얼로지컬이 바로 뭐다? 상대방이 한 말을 듣고 반응해주는 거. 자기 관점 말하는 거. 이렇게 갔잖아? 누나 이제 물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난 지금 숲을 볼 거니까 중간에 흐름이 안 바뀌었다는 존재하야.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그러면 더 베리를 아직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 더 베리가 아직도 매우야? 명사 앞에 나오는 더 베리는 바로 그란 뜻이지. 바로 그. 그럼 바로 그 구성이나 스타일이 그게 낫잖아. 바로 그 구성이나 스타일이.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1.4배속 그런 거 못하겠다 그랬어.
이거 더 빨리 돌리면 진짜 이상할 것 같은데. 이 발화의 구성이나 바로 그 구성이나 스타일은 will depend on 뭐뭐에 따라 달라진다지. 오디언스에 따라 달라진다. 도와줄래? 요 오디언스가 저 첫 문장에 누구냐? 디아이죠, 그치? 근데 오디언스를 꾸며주는 말이 여기서 바로 열었네. 그냥 바로 좀 닫아줄래? 니네가 해. 난 열었어. 니네가 닫아. 역시 니네가 헷갈릴만한 지점은 난 잘 알아. 어디서 닫겠냐? 문장이 완전하면 닫아줘야지. 어디가 완전한 것 같아? 여기에요. 네. 전사 플러스 관계를 형사 나오면 문장 완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닫아야지. 그러면 그것이 의도하는 의도되는 의도되는 오디언스야. 그럼 말을 바꾸면 그것의 대상이 오디언스인 거 아니야? 그것은 뭔데? 그것이 의도돼 이 대상한테 그것이 뭐겠어? 아 쌍가 지금 어떤 맥락인데?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맥락이잖아. 그럼 이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겨냥한 거잖아 결국. 그게 뭘? 그게 뭐겠어? 뭐가 이 상대방을 겨냥했겠어? 바라가. 발화가 의도되는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이제 엔드가 얘가 2번이야. 그럼 머스트가 2번이면 누가 1번이겠어? 윌이 1번이어야지. 똑같이 조동사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지금 가운데 쌍통 막혔는데, 어브 넥세 서트는 넥세 서들리랑 똑같아. 그럼 넥세 서들리랑 똑같으니까 반드시라 해석하면 되잖아. 반드시 테이크 인투 어카운트 해야 된다. 테이크 인투 어카운트는 이제 이런 단어는 보자마자 이름 바뀌어야 돼. 컨시더로. 무슨 뜻이라고? 고려하다. 효과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거 효과의 또 꿈이지. 그것이 그들에게 미칠 효과야. 이때 그것이 또 뭐겠어? 발화지. 그치? 이거 둘 다 발화지. 발화. 그 발화가 상대한테 미칠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그럼 누나 정리해볼까? 난 지금 이 꼴랑 네 줄을 읽었는데 정리해볼게. 이거 네 줄 정리하면 한마디로 어터런스는 뭐하고? 다이얼로지컬하고. 마지막 문장은 이 다이얼로지컬이라는 말은 다 누구를 위한 거다? 이 말이 결국 의미하는 건 오디언스를 뭐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다 합친 말을 잡아내는 거야? 이걸 다 합친 말. 어터런스라는 건 다이얼로지컬인 거고 오디언스에 맞춰서 오디언스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데 1번 볼게. 이제 1번부터 무슨 새끼인데 싸라고 맞아야 되지. 내가 이거 싸라고 왜 때릴 것 같아? 1번이 답이면 이거는 무슨 구조야? 피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치? 1번이 답이면 1번은 피 구조여야 돼. 그러니까 나가야 돼. 그치? 그러면 이거 말고 얘 보이니? 내가 만약에 얘나 답이었잖아? 이거 두 개 답 안 돼. 이거 두 개 답 안 된다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난 여기 읽지 않았어 심지어. effective way면 이거 지금 S겠지. S인데 한 개겠어? 여러 개겠어? 여러 개겠지. 효과적인 방식들이니까. 그럼 여러 개를 말할 때 양문들은 나열 열거의 연결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역시나 게다가나 또 하냐 뭐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런 말 1도 없었어. 그지? 그러니까 얘 나가리야. 그리고 여기서 봐봐. 얘가 또 병신이지. 우린 지금 적어도 이 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터런스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오디언스를 고려했냐 이 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스포컨 랭귀지를 만드는데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들이야. 얘 봐. 대화적인 테크닉이야. 어떤 테크닉이냐면 만드는데 오디언스를 좀 더 반응하게 만드는 테크닉이야. 그럼 오디언스 반응하게 만드는 테크닉 얘가 여러 개 설명한 적 있어? 얘는 예뻐. 오디언스가 반응한다는 말은 예쁜데 여기가 병신이야. 그럼 얘는 여기가 뒤에가 병신이야. 오디언스도 없고 뭐 다이얼로지도 얘기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얘하는 얘야. 그지? 이제 봐. 얘는 효과적인 요소야. 요소는 요소인데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야. 그럼 이게 피야. 나가리야. 그럼 이제 봐. 역할이야. 이제 니네가 틀렸던 이유는 이 단어를 몰라서야. 이 어드레시. 누나 봐봐. 이 어드레시 할 때 이 새끼가 지금 뒤에 이가 붙었지. 니네 왜 이런 단어 본 적 있어? 임플로이. 그지? 얘는 하는 애야 당하는 애야.
얘 하는 애야 당하는 애야? 당하는 애지. 이가 붙으면 니네 트레이너 있잖아. 트레이너는 트레이너 훈련시키는 애잖아. 훈련 당하는 애가 뭐라고? 트레이니아. 이가 붙으면 당하는 애란 말이야. 그럼 어드레스 하면 이거 뭐 주소를 당하는 것도 병신같이? 어드레스는 수신이란 말이야. 수신. 그러면 수신하는 애, 수신 당하는 애. 당하는 애 역할이야. 그럼 여기서 수신 당하는 애? 뭘? 봐봐. 어터런스의 특징을 만들 때. 어터런스라는 특징. 여기서 어터런스의 특징이 뭐였지? 내가 또 갑자기 딴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안에서 잡아. 어터런스의 특징이 뭐였어? 파이러무지컬이잖아. 그럼 이걸 만들 때 얘 역할이야. 얘가 누구겠어? 얘겠지. 말 이렇게 다 바꿨잖아 지금. 알아듣겠어? 이게 이제 이런 게 좋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말을 저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말인지 못 알아보잖아. 이거 학급 애들은 이게 중하위권 애들은 이게 똑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지 못 알아본다고 이 말을.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좋은 문제죠. 그럼 다 찾았어 이거니까. 그럼 이제 난 주제는 어디 찍었어? 진짜 말 그대로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이고 이제 누나 어떻게 할 거야? 중간에 안 한 문장은 니네 설명을 위해서 선생이니까 하는 거야. 문제풀이였으면 이거 안 하지. 문풀이였으면 이제 안 한다. 이제 내신 대비까지 떠드는 거야. 내신 대비까지 필요해서. 뭐라고? 여기 봐라. This is because가 나와. 야 누나 아까 얘기했었지. This is why는 뭐로 바꾸라? This is because는? Because. 이거 제발 이것은 못 때문이다 이거 하지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나한테 입에 짝짝 붙는 말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짝짝 붙는 말이 바로 뭐라 말을 못하. 아까처럼 this is why는 얘는 그냥 한 단어로 소로 바꿔버리고 this is because가 나오면 어떡하라고? 얘는 한 단어로 있잖아. 그냥 because로 바꿔버리면 돼. 내 입에 쭉쭉쭉쭉 박게. 짝짝 붙게.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있는데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얘가 짧잖아. 짧으면 짧은 말로 바꿔. 길면 그냥 길고 따라가. 난 this is why가 나오면 그래서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this is because가 나오면 왜냐 하면 그냥 이거 버려. 그러면 this is why나 because 나오잖아. 그럼 나 그냥 얘 because로 봐. 그럼 because가 나온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가 여기 있어. 중간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들어갔어 지금. 이렇게. 자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이제 sentence와 같이야. sentence와 달리야.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저 sentence는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문장이라 하지. 그럼 문장과 같대 문장과 달리래. 그럼 저 문장하고 저 센텐스하고 어터런스는 동일 개념이야 대립 개념이야? 그렇지. 이렇게 나와. 대립이었대. 그럼 어터런스는 발화라매 말하는 거잖아. 그럼 센텐스는 글로 하는 거야. 왜 우리 문어하고 구어라는 말 하잖아. 문어체 구어체. 얘는 문어야 구어야. 얘는 구어체야 발화야. 근데 얘 센텐스는 문장이 나오는 문어인 거야. 그럼 얘하고 달리. 근데 얘가 어떤 애인지 모를 거야. 얘에 대한 정보를 또 주는 거야. 얘가 얘야. 얘는 abstract로 되어 있대. abstract라는 건 뽑혔다는 얘기야. 뭐에서 뽑아놨냐면 실제 사용의 상황에서 뽑아져 나왔대. 얘들아 실제 상황에서 뽑아져 나왔다면 실제 상황과 붙어있을까 떨어져 있을까? 여기서 뽑혀 나왔다면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 분리되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 사용의 맥락에서 분리된 sentence라고. 니네 왜 이런 거 있잖아. 니네 나의 해방이지란 드라마가 거기 나의 해방이지란 드라마가 요즘 되게 인기 끄는데 거기 주인공이 남자 여자 둘이 주인공이 있는데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이래.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너 나랑 사귈래? 너 나 좋아해? 나 좀 좋아해줘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어터런스라면 그 드라마 뭐라 그랬냐면 당신 나를 추앙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뭐 추앙 커플이라 해. 추앙해요라는 말 쓰라고. 근데 그게 이 회인가 그 드라마에서 이 대사가 나오길래 난 저 작가가 미쳤나 했거든. 왜냐면 저렇게 실제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을 왜 드라마에서 구어가 나와야 되는데 문어를 터트리나 해가지고 저 작가가 정말 이상하다. 되게 이상했어. 되게 이질적이었거든. 근데 이 추앙이라는 말은 평소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야. 이건 문어란 말이야. 이건 구어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말이 너무 특이하니까 사람들 사이 지금 입소문에서 추앙 커플이라고 그 드라마가 지금 떴거든. 그러니까 이 센텐스는 지금 여기서 추앙 같은 말인 거야. 이런 말은 실제 사용의 맥락에서 벗어나왔단 말이야.
구어가 아니니까. 이거하고 달리 바라는 항상 어드레스 된다고. 어드레스는 여기서 또 주소라 그러면 안 돼. 어드레스는 수신하다 뜻이잖아. 수신하면 죽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수신 되는데 누구한테? 그 누군가를 설명해? 아, 누구한테 수신이 되는 건데? 여기서 문장 끝났는데 이 새끼가 부가 설명을 분사구문으로 관계절로 아니면 명사로. 명사로.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얘를 꾸밀 거고, 이 명사하고 이 콤마하고 이게 지금 다 동격인 거야. 문장이 다 끝났는데 명사로 지금 추가 설명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저 어터런스가 누군가에게 수신된다라는 게 바로 과정이야. 어떤 과정? 이 사람이 어터런스의 어드레스 버티라고 텀 명령한 과정이야. 알아듣겠니?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뭐 하는 거야? 어터런스 할 때는 어드레스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지금 다이얼로지컬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 단어 아니면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빈칸에서. 그리고 또 하나만 설명할게. 이거 괄호 아니면 안 되는 브랜드네. 이제 느낌 깠어야 돼. 내가 이 단어 적은 거. 아, 여기 있어. 봐요? 예, 벌써 보여줬네. 콜이나 네임이나 라벨. 얘가 대표적인 몇 형식이었어? 5형식 호명 선출이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얘의 특징은 뒤에 명사가 두 덩어리 있어야 됐지. 호명 선출이다. 얘도 그래. 텀도 이름의 시대라는 뜻이거든. 그럼 얘도 5형식 호명 선출이니까 뒤에 명사가 몇 덩어리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명사 한 덩어리밖에 없어. 얘가 오라고 오시라고. 오시라고. 그러면 오가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이게 목적격 관계가 날아가는 거라고. 근데 니네는 있잖아. 니네는 주제 찾기 할 때 여기까지 꾸역꾸역 읽는다. 여기까지 꾸역꾸역 읽어. 꾸역꾸역. 그래서 또 계속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한단 말이야. 충분히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미련하게 붙잡아. 미련해. 계속 미련해. 문제 풀 때 되게 융통성이 없는 거야. 이유는 딱 하나야. 융통성이 없던 건 많이 안 풀어봤어요. 많이 풀어보려면 융통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 마다청 같은 거 숙제 내줄 때 정말 거지 같이 하지 말라고. 내가 많이까지는 안 시키니까 계속 고민하면서 같이 하라고. 봐. 왜네거가 나왔어. 그러면 이 바라라는 게 만들어질 때마다 어떻다? 항상 있다. 실제 가상의 오디언스가 있다. 그럼 이 실제 가상의 오디언스가 말이 좋아 실제적 가상의 오디언스지. 얘가 아까 질문에 있었던 얘지. 맞지? 어드레스 맞지? 선지에 있는 애. 그래서 모든 발화는 가지는데, 야 에브리가 나오면 단수 취급하는 거 맞지? 모든 발화는 가지는데 수신인에 가진다. 맞지? 수신인. 근데 이게 뭔지 모를까봐 즉 제2의 물이야. 제2의 이때 파티는 파티 아니고 당물이란 뜻이야. 제2의 당사자인데 누나가 좋아라 하는 소유격 관계 나오지. 내가 지금 이런 걸 설명한 건 다 내신 때문이야. 실은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 해석은 뭐뭐의 맞지? 그러면 제2의 당사자인데 해석을 할 때는 그 제2의 당사자의 반응적 이해가 추구한다. 추구된다. 추구된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 내가 발화를 했어. 그럼 여기서 제2의 당사자는 니네잖아. 그럼 니네의 이해가 필요한 게 이 발화라고.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개념이야. 이 수신성의 개념은, 내가 이제 수신성이라 하지. 개념은 따라온다. 이 사실에서 나온다. 이 사실을 또 뒷문장이 완전하잖아. 이 사실이 어떤 뜻인데? 사람들이 패시브하다 하지 않다. 패시브가 한국말로. 사람들은 수동적이지 않아? 말을 바꾸면? 적극적이야. 그럼 내가 뭐라고 던지면 지금처럼 니네가 대답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니네 학교는 야구대 낚시 걸라고? 이 단어의 반대말을 쓰겠지.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뭐지? 그렇지. 이런 단어 쓰고 문맥상 어울리는 거 만드는 거 물어본다고. 여기다 액티브 쓰면 병신이지. 사람들이 액티브하지 않으면 수동적이 되는 거잖아. 봐봐. 이 수신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온 거라고? 사람들은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에서 나온 거라고. 사람들은 그럼 한 맞장구 쳐주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다. 그래서 수신성이 생기는 거야. 그들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과. 이제 여기 quiet under control이가 나왔지. 얘들아, quiet는 꽤고 under control은 반대로잖아. 그러니까 꽤 반대로라고 병신같이 말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이 수동적이기는 수동적이지 않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완전 반대로, 완전 반대로라는 말은 무슨 얘기야? 수동적이기는 커녕 뜻이야. 얘가 의미하는 거. 얘가 진짜 속으로 의미하는 건 수동적이기는 커녕 이 말이라고. 걔네들은 액티비티에 연락 참가해. 근데 그런 액티비티가 예를 들어 뭐야? 협상을 하든지, 동의를 하든지, 동의를 안 하든지, 아니면 의문을 삼든지. 이런, 그럼 이건 적극적인 행위 맞냐, 안 맞냐. 맞지?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러면서 이 어터넌스가 어떻게 구성될지, 어터넌스의 스타일이 뭐가 될지는 다 오디언스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오디언스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건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대화에 있어서 오디언스가 없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 한번 할 것까지. 다 됐지? 그지? 이제 걸러내야 돼. 걸러내서 생각하고 답찾아. 그지? 생각하고 답찾아. 넘어가야 돼요. 이제 해볼게. 주제는 아까 잡았어? 이제 순서별이야.